이렇게 가이드가 더 잘한 것 같지? 나 왜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원 언니가 작사 작곡을 한 느린 여행 녹음하러 왔습니다. 제퍼드 때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에 후 여기 있는데 후 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에 후. 긴장하네요. 파이팅! 후! 아 귀여워. 너무 잘해. 아니요. 아니요. 그 후! 후! 이거 있잖아. 그 너처럼 귀엽게 좀만 더 살려줬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키토마! 네. 천천히를 좀만 더 길게 해볼게. 네. 어떻게 글씨가... 글씨가 어떻게 되냐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데 이렇게 해줘. 아 네네네. 수고했어.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곡들이 다 약간 무게감 있더라고요. 딱 채원 언니 노래가 딱 그거를 딱 시르릉 시켜줘가지고 딱 밸런스도 너무 좋은 것 같고. 후! 코 언니가 하고 꽁이 언니가 하고 제가 하네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초코탕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희노율의 말아야 돼요, 희노율. 그리고 저는 치킨 광고하고 싶어요. 제가 치즈볼까지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먹는 게 즐거워. 수고했어요. 파이팅! 아 너무 어려웠어요. 착하게 발음 같은 것도 소소하게 알려주셨는데 긴장해서 아쉬운 부분 있긴 한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아직 손잡고 걸어봐요. 아직 천천히. 원영아. 네. 지금처럼 해줘. 예쁘다.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후를 뭔가 네. 공기 더 섞어서 해볼래? 아 좋아요. 살며시 할 때 살며시 이렇게 시 뭔지 알지? 네. 오케이. Slowly. Slowly.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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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ly. 해볼게요. 네. Slowly, slowly, slowly. Slowly, slowly. 오, 예. 됐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원 언니 감사합니다. 와. 우리는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허프리지. 여기 있었어. 내가 광고하고 싶다던 까까가. 나도 이거 좋아. 근데 얇은 건 좋아. 아니, 오빠는 게 좋아. 다음 달에 1년 만에 밝은색으로 염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발 마지막이 언제였지? 뭔가 너무 슬퍼서 그때도 영상 찍었거든요. 머리색을 덮을 때? 이게 너무 싫어서 이렇게 진짜 핑크는 2주밖에 없었어요. 2주 동안 핑크였는데 진짜 인간 복숭아였어요 그때. 파이팅. 아 이거 어렵더라고요. 아니에요 언니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해요. 내린여이. 언니 지금 저랑 커플티. 그러니까 커플티네요. 시간에 쫓길 수도 있어요. 야야 웃지마. 나 못한다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언니 네? 어둠이 올 수도 할 때 도를 좀만 더 짧게 해줄 수 있어요? 아 도를 짧게요? 어둠이 올 수도. 네. 네 이렇게 짧게. 네. 중요 포인트. 요를 좀 더 끌다가 있어요. 이렇게. 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비가 많이 어려웠는데요. 약간 느낌이 느린 여행 이렇게 가요? 느린 여행 느린 여행. 네 언니 그리고 느 할 때 느를 더 과하게 파줄 수 있어요? 아 과하게요? 느린 아 네 느린 여행. 헐 완전 좋았어요 지금. 라이브야 라이브. 강력 조절이 좀 필요한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 왜? 아 혼자 방송해요. 너무 좋아요. 눈에 담고 싶어요. 눈에 담고 싶어요. 네, 팬딩 짧게
깊게. 지금 좋은데? 네. 어둠이일 수도 네. 시간에 쫓길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언니, 어? 그 길을 걷다 보면 언니 연습한 대로 하면 돼요. 길을 걷다 보면. 어, 지금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긴장하면 잘 안 돼. 해볼게요. 길을 걷다 보면 어둠이. 어, 좋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거의 뭐 채원이랑 똑같이 해도. 어, 똑같이 불렀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웃겨? 어, 많이 했네. 길을 걷다 보면 어둠이 올 수도. 여기 이 가사가 너무 예뻐가지고 멜로디 라인이 되게 좋거든요. 저는 이 파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느리게 걸어가자. 이렇게 뭔가 손잡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걸을 때, 아이정과 같이 걸을 때, 이정과 같이 걸을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이 되게 너무 잘 보더라고. 너무 귀엽게 봐줘가지고 제가 긴장을 조금 했는데 긴장을 풀고 채원이 덕분에 잘 녹음한 것 같고요. 채원이 너무 축하해요. 너무 귀여워요. 뭐야? 왜? 파이팅. 구름이하고 느리게 사이에 조금만 쉬어줄 수 있어요? 네. 짐만 잘하면 될 것 같고 더 밝게 해줘도 돼요. 언니! 응? 무엇보다 빠른 걸 이렇게 했어요. 른 걸. 무엇보다 빠른 걸. 네. 보에 밴딩을 무엇보다 빠른 걸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좋았습니다. 가사에서 존댓말이 많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뭐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채원이스러워서 너무 귀엽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채원이가 저랑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 니트를 입고 왔거든요. 채원이 볼 때마다 웃겨가지고 서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야! 미야 미야. 헤이 아 아 아. 그렇지만 우리 마주한 이 순간에 아. 야, 착각하님 어떤가요?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요? 네. 아, 좋습니다. 언니 완전 좋은데요? 언니 아니면 아주 천천히를 아까 연습한 대로 그냥 살살 부르고 느껴봐요만. 언니 미치겠어! 언니 근데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언니 느껴봐요. 오, 괜찮지 않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한다. Yes, come on. Yes, come on. 박자가 맞나요, 작가님? 네. 웃을 수가 조금 내려가야 돼요. 웃을 수 있어요. 와, 언니. 이유가 있었어. 아닌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그 느린 여행이라는 제목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너무 바쁘게 막 살잖아요. 느리게 느리게 천천히 천천히 막 눈에 담자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너무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목소리가 조금 어두운 편이어가지고 이 노래에 어울려지려고 목소리 되게 맑게 내려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발음이 익숙감에 거기 처음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익숙감에. 오,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완전 괜찮은데? 발음 진짜 좋다. 언니 가사 쓸 때 혼자 넌 작사 어떻게 해? 너무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다음 앨범에 실렸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다 뿌듯한 느낌? 언니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하루 종일 막 거실에서 막 혼자 이어폰 끼고 막 계속 노래 불러보고 그랬는데 제가 다 뿌듯합니다. 왜 이렇게 신기하지? 말하고 있어. 디렉하고 있어. 멤버들이 저기 앉아있으면 되게 떨린다요. 근데 뭔가 언니 목소리가 이 노래에 너무 잘 어울려. 그냥 느린 여행 그 자체. 안녕. 방금 막 저는 녹음을 마치 왔습니다. 이 느린 여행 굉장히 띵곡이죠. 제가 이거 만들 때 옆에서 같이 있었었는데 너무 너무 좋고요. 미전한테 또 들려줄 생각을 하니까 벌써 마음이 벅차네요. 고음이 많이 들어가는 파트를 제가 받게 돼서 녹음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사가 다 진짜 너무 하나하나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주원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진짜 마음을 그대로 담은 곡이 아닌가 그래서 부르면서도 마음이 좀 따뜻해졌던 것 같습니다. 채원이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채원이가 자기 전에 언니 이거 한번 들어봐요 하고 딱 들었는데 노래 너무 좋아서 채원아 이거 노래 너무 좋다 해서 둘이 이제
같은 방이니까 자기 전에 딱 듣고 자는데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잠도 서슬하고 약간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전에 이렇게 듣고 자시면 마음의 힐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녕, 나는 이제 갈게요. 바이바이. 민주야. 네, 널 믿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 목소리 너무 좋고 박자만 맞춰주세요. 우리 처음 만난 그날 우리 처음 만난 그날 우리가 되기 하고 숨 쉬고 시작한 거야 시작한 거야 오 지금 좋아 지금 좋아 너와 나 함께 우리가 되기 시작한 거야 민지야 그 같이 떠나볼래만 진짜 말하듯이 해줘 너와 나 함께라면 뭐든지 오케이 같이 떠나볼래 죄송합니다 같이 떠나볼래 완전 좋은데? 엄마 좋아? 어 아 그래요? 또 해볼래? 네 좋아요 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맞아 오케이 오케이 에? 어, 에? 고생했다 짜란 녹음을 끝내고 왔습니다 앞에 채원이 있으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노래 모르는 거 있을 때 언니한테 되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언니가 뒤를 봐주는 게 생각보단 되게 편했습니다 언니가 가이드 뜨고 나서 저한테 처음 들려줬을 때 언니가 레파트 저 생각하면서 썼다고 했는데 뭔가 그거 알고 나서 언니 앞에서 녹음하려니까 되게 떨리는 거예요 언니가 많이 생각하면 쓰는 파트니까 뭔가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레파트를 세 번밖에 안 받아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언니가 괜찮다고 해서 나왔어요 괜찮은 거 맞죠 언니? 잊을 수 있어 잊을 수 있어 응 네 흘러가는 시간을 후 발음 너무 잘했어 후를 조금 덜 신나게 해볼까? 흘러가는 시간에 후 어떻게 해요? 후를 조금만 더 길게 마무리 잘해서 해볼게요 너무 좋아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은이 같은 거 같은데 근데 나 밑에 이거 종이도 먹었다 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먹을 때 가사 중에 오케이 있거든요. 너와 나 함께라면 뭐든지 오케이. 이거 불렀는데 언니가 갑자기 오케이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이러고 또 부르려고 했거든요. 아 민자 오케이라고 나와. 아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아. 그럼 오케이. 슬로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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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네. 좀 더 세게 부를게요. 지금 좋아요. 언니 슬로우 링 말고 슬로우 리. 지금 링? 어, 링으로 자꾸 불러가지고. 오, 어렵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첫 자작곡인 만큼 열심히 조금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게 뭔가 채원 언니 노래라고 생각을 안 하고 들어도 채원 언니 노래인 것 같지 않나요? 뭔가 가사가 특히 막 있어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있어요라고 존댓말을 꼬박꼬박 하는 게 뭔가 진짜 채원 언니 같다 다 멤버들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분위기가 언니 목소리가 진짜 그거잖아요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다 이렇게 하는 너무 예쁜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 그런 분위기 내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채원 언니 참 멋있네요 너무 잘하고 올게요 안녕 떠나기 전으로 해줘 떠나 알겠습니다 괜찮나요? 와 기가 막히네 좋은데?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천천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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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네, 수고했습니다. 약간 여행이라고 하면 뭐 즐거운 여행, 신나는 여행, 뭐 행복한 여행 뭐 이런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느린 여행은 많이 들어보지 않은 수식어잖아요. 하면서도 감성적이었어요. 이번 곡은 좀 한 사람당 좀 길게 길게 부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 친구의 뭐 멤버별로 목소리를 길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음색을 뭔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중한 이 순간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언니 그렇지만 우에 바이브레이션을 좀 더 넣어줄 수 있어요? 예스! 네. 음정이 자꾸 불안하죠? 아니요? 음정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언니 느껴봐요를 좀 더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발 두 발 발을 내디뎌 그래 급할 필요 없어. 고생하셨습니다. 그 느린 여행할 때 네 작곡가님 제발 네 작곡가님 저거 어떻게 하면 느 때 밴딩을 좀 더 넣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후로 혹시 해도 될까요? 네. 네. 그, 유리야 그 첫 번째 애들이 몇 번만 더 해볼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작곡가님 옆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제 파트가 좋습니다. 사비를 잘 만드셨어요. 원래 작곡은 말이죠? 사비를 잘 만들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광스러워요. 선배님 먼저 작곡을 네 제가 선배로서 한마디 하는데 서비를 잘 만들면 됩니다. 근데 서비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사실 맨날 진성으로만 고음을 하다 버릇하니까 가성으로 이렇게 고음을 하는 게 어려웠지만 디렉팅. 작곡가님의 디렉팅 덕분에 아주 훌륭하게 성공해냈습니다. 느린 여행은요, 제가 멤버들이랑 위주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썼는데 뭔가 시간에 끼는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천천히 우리끼리 즐기자 이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느리게 이 여행을 즐기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느린 여행이라고 정했었어요. 감성 포인트는요, 전 사비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느린 여행 이런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가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에 집중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곡 작사가 처음이라서 그 멤버들도 제 노래 듣고 딱 아 진짜 언니가 쓴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사를 보면 진짜 제가 쓰는 말투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뭔가 계속 존댓말 쓰고 이런 거 알죠? 그런 점에서 뭔가 제가 쓴 게 티가 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디렉을 또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디렉을 해줘야 쉽게 이해가 갈지 걱정을 했었는데 멤버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 노래를 더 살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 멤버들! 짱!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쾌한 하루를 보내라! 어?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점심에도 듣고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주원분들 느린 여행 잘 들어주시고 우리 느리게 함께 천천히 즐겨봐요. 안녕.